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태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탄속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또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모세를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페어라는 뜻을 가진 호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페어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처지나 애굽에서 종노릇 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어 있으나 그것이 사르지 않는 불을 통해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목자로 그냥 살아갔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시며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은 아무리 폐허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목자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근심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도 잊고 있었던 민족의 아픔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자로서 이루려 했지만 실패로 끝난 동족 구원의 일을 다시 이루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때의 일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
내가 누구이기라고 말하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항변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능하기에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왕자도 아니고 그저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왔기에 어떤 능력도 소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초가 되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존재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오직 믿음과 순종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화려한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처지와 여건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